네, 전국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. 토론회가 취소되면서 봉합 국면으로 가는가 싶었던 윤석열, 이준석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엉뚱한 곳에서 다시 불기 붙었습니다. 이 대표가 윤 후보는 곧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 이 대표는 갈등이 정리될 거란 의미였다면서 아예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.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. 원희룡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 12일 윤석열 후보는 금방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불공정 논란을 제기했습니다. 불공정 시비의 이 회오리의 와중에 태풍의 눈 속에 지금 대표가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. 원 후보는 지지율 흐름, 윤 후보와 캠프의 준비 상태 등 전반적인 흐름이 감안된 맥락이었다며 낙마할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대표는 주원은 윤 후보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곧 정리될 겁니다. 그러니까 갈등이 정리될 것이다라는 얘기지 제가 윤석열 총장 후보로서 정리한다는 발언을 했을 리도 없고 원 후보는 녹취록을 공개하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맞받았고 결국 이 대표는 어젯밤 늦게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.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저희하고 여의도연구원 내부 조사하고 안 하겠습니까? 라며 저거 곧 정리됩니다. 지사님 오르고 계십니다. 라면서 원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을 언급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. 윤 후보 측은 대응을 않겠다면서 사실이라면 도를 넘은 것이라고 했고 원 후보는 논란과 관련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. TV조선 이채림입니다. 아울러 간다라는.